중요한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게 된다면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지게 되는 날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또 있습니다. 상로 전문가가 주신 유망주요. 어디까지 수익 줄 수 있을까요? 미리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삼보판지 KCTC가 수익을 났습니다. 각각 13거래 만에, 7거래 만에 32.8, 7.9 수익 났거든요. 더 끌고 갈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서 좀 모셔볼게요.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질문이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11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저 앵커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아니, 저 오늘 캡처 떴다니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그건 뭐 중요해요. 본인이 주식을 하면서 본인의 주식에서 역사적인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 그러면 투자 금액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빠져서 역사적인 건지 아니면 올라서 역사적인 건지 그 정도의 조금은 뭐랄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 아, 물론 코스피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도 내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것이 내 인생에 또는 나의 주식 계좌에 크게 뭔가에 대한 확실한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수는 앞서서 우리 안신앵커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닥권역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과정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음봉한계가 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가 높았기 때문에 종가는 0.04%로 상승 마감한 봉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죠. 2245포인트가 앞에서 보면 자 이렇게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에 대한 연속 거래일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의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그걸 조금 전환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분 좋은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보판지 KCTC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한 다음에 파는 게 더 나을까요? 네, 뭐 일단 삼보판지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면서 11.5%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제가 재지주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지주가 왜 간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폐쓰레기 관련주들이 갈 때 제가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재지주를 오히려 봐야 된다. 결국은 폐지 수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상당 부분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재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적인 개선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삼보판지가 오르는 것은 바로 실적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대양 재지 뭐 이런 종목 아세아 재지 다 지금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은 것이 지금 보면 삼보판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주도주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 우리가 재료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사려고 교체 매매할 필요 없이 그냥 주도주를 잡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더블체크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종목 하나 리뷰를 안 도와드렸어요. KCTC 이 종목도 수익이 났었죠. 7.9% 수익이 났는데 우리에게는 7% 치냐 안 치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쳤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강연에 가면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놓은 종목군들이 다들 뭐 너무나 좋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만큼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KCTC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그런 흐름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요런 종목군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 종목에 대한 AS는 다음에 이제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더블 체크로 이어갈 차례인데, 경제 방송사 종목 중에 잘 추천했다, 못 추천했다, 저희 리뷰 보아드리고요. 더블 오케이 받는 종목 여러분들 눈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장 추천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리뷰를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계속 수익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네. 저희 추천을 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8% 수익 중입니다. 짧게 리뷰 좀 도와주시죠. 지금 저도 사실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그 아이돌이 몇 명인지 또는 어떤 얼굴과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셨네. 그렇죠. 가사를 조금 봤는데요. 가사가 팬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우리가 항상 보면 연애나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방탄소년단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컴백을 했고 그냥 가수들이 활동하는 시기 한 2개월, 3개월 정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넷마블 말고도 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면서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좋습니다. 더블 체크할 종목도 골라볼게요. SK 바이오랜드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네. 한양증권에서 신규 매수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화장품, 아토피 치료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더블 체크, 더블 오케이 주실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이 오늘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에 대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똑같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SK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이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 거기에 따른 납품처가 상당 부분 베네핏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요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만 5천 원 제시를 했고요. 저는 19,000 원이 저항선으로 보여요. 우리 안신 앵커님 주식 많이 늘었죠. 그래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19,000 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요 19,000 원 자리가 우리 안신 앵커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여러 번의 이제 저항이 오는 자리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과매도에 진입을 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항, 지금 다시 한번 더 요 자리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별표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올라오는데 자, 요런 자리가 뭐냐면 이제 급락 후에 첫 양봉이 상당히 거래량을 지금 상당히 실으면서 올라오는 자리고요.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팔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들어와서 지금 이 양봉 형성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적극적인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고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 이런 자리, 요 봉을 올렸던 요 자리 밑에 있는 이런 굵은 자리가 결국에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작은 박스권의 하단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밑에 이 18,000원 정도 자리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원재료 기업을 보는 것 같으면 이 SK바이오랜드보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화장품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KCI거든요. 그러게요. 자. 항상 화장품 원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KCI 교체 추천 제발 KCI 좀 보세요.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4,100원까지 올라오는데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여기에서 우리가 했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SK바이오랜드가 19,000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 기업은 그때 1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라리 주가적인 등락폭은 KCI가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번에 맞먹고 뽑아내는 자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안주로는 KCI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원료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들었고요. KCI, SK, 바이오랜드까지 저희 더블 오케이 나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분위기 바꿔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신일산업, 해마루푸드서비스, 이지케어텍이 추천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신일산업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풍기 업체 아닌가요? 이거 한여름 수혜주 같은데 미세먼지 네. 수혜를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했단 말이죠. 네네, 뭐 될 수 있죠. 이 선풍기에 들어가는 그 모터나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모터나 또는 우리가 히터에 들어가는 모터나 다 똑같은 모터입니다. 모터는 다 똑같고 대신에 네. 거기에서 이제 원리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신일산업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신일산업 신일선풍기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이 신일선풍기하고 한일선풍기하고 뭐 집에 한 대씩 꼭 있었죠. 네. 근데 이런 기업들 자체가 예전에 이제 선풍기 사업만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품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자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재난을 규정했고 거기에 학교나 관공서에 지금 납품을 의무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고수는 언제 사느냐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점을 하는 거고. 아니 정책적인 분위기 가지고는 네. 어떻게 삽니까? 이거 고급 정보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작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센스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미리 통찰적인 분위기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제 말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 주식을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거기 탁 포착이 돼요. 직감이 하지만, 있나 보다. 아유 그렇죠. 근데 지금 돼가지고 이 신일산업을 미세먼지 관련주로 지금 사봐야 된다. 이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이 조금 떨어지는 아마죠. 아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일산업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게요. 차트를 봐서도 자. 뭐 3월 말까지 해서 미세먼지 모멘텀 다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안신앵커도 얘기하는 것처럼 3월 27일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네. 4월달에 지금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던 이 3월 27일날 봉 이 자리 자체 가격적인 부분에서 2,300원 이런 자리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은 마지막 불꽃을 항상 화려하게 피울 수 있거든요. 다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팔고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제한적인 종목군은 추세적 상승을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빠질 때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상이몽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블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산업 패스니까 나머지 종목 중에 선택해보시면 아, 이 참 종목군들이 요즘은 정말 너무 개별적인 종목군들이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우리가 해마루푸드서비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진짜 잊을만 하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천하는 좀 계속 써먹는 그런 종목 같아요. 가성비, 동네 상권 공략, 정력으로 빠르게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거 예전에 좋게 보셨잖아요. 왜 또 네. 선택하셨어요? 좋게 봤기 때문에 또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 봤던 가격은 2,3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2,700원, 2,800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항상 제가 들고 왔던 종목 남들이 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 붐바타라는 것도 한번 먹어봤어요. 다른 여타의 피자라든지, 그런 것보다, 조금 맛이 좀 달라요. 쫄깃쫄깃해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뭐 정말 치아 바타를 썼나? 빵을? 빵을 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아니, 빵을 화덕 피자인데, 화덕 피자인데, 예. 그 피자가 원래 화덕 피자면 이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쫄깃쫄깃해요. 만약에 애들하고 같이 뭐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서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해마루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주봉을 한번 틀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주가가 2018년도에 7월 달에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가가 왜 빠졌냐는 거예요. 이게 실적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러면 실적과 주가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과도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자리보다도 충분히 여기 위에 있던 상단의 3,000원까지는 주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많은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량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차피 이 차트 안에 지금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트 안에 녹아 있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까지 회귀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보도록 하겠고, 요거를 한번 일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돌려서 보시면 앞에서 여기 요 봉 보이시죠? 요 네. 봉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박수권을 돌파하는 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지지는 누구나 다 아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래량이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매도 구간에 여기서부터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자, 이 자리를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자, 어때요? 그러면 결국 2750원 자리가 저항,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저항에 맞고 지금 오늘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봉을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 여기에 다시 한번 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한계점은 제가 볼 때 한 3,000원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의견 일치를 네.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해마루 푸드 서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게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매각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제 재료 노출됐잖아요. 재료 노출됐으면 내일부터 조금 흔들리겠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오늘은 지금 대부분 다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에어부산도 똑같은 계열사죠. 에어부산도 네. 그렇고 지금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그리고 IDT까지도 다 상한가였는데 상한가. 예. 대신에 내일이 이익 실현할 물량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자리고요.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내일 시장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특징주까지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내일로 이어 담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